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요. 제가 이렇게 좀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키우기도 알아보고요. 또 분갈이 할수 있는 것도 해보고요. 토동이 다육에서 화분을 또 선물 받은 화분도 있어요. 그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환타지아 난을 제가 있는데 요 환타지아 난이 피어 있는 걸 보니까요. 아,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작년에 키우던 환타지아 난이 이제 지금 이제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환타지아 난을 두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얘를 또 노랑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요 노랑은요. 향기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실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커 보이잖아요. 이게 촉이 올라올 때 있죠. 요렇게 올라올 때는 작아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오면 작은데, 이제 이렇게 만개가 되면 이렇게 풍성해 보입니다요. 제가 꽃 제일 많이 핀걸 하나 골라왔어요. 근데 받아보실 때는요, 요런 상태 있죠. 몽우리가 져갖고, 요런 상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많이 개화가 되면은, 꽃이 그만큼 짧게 보셔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받아보실 땐 요런 거 아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요. 따로 뭐 별로 분갈이 할게 없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 화분은 제가 도엔도분인데요. 이게 거품 유약으로 생긴 요런 화분이에요. 수량이 몇개안 됐었어요. 이게 28,000원짜리인데 아마 24,000원? 제가 금액을 안 써갖고 왔거든요.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선물을 저기 거기에서 자주 선물을, 월요일마다 만나서요.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 분인데, 아, 요 선물 사가지고 가시고, 또 저를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좀 골라왔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요런 거 하고요. 요쪽 화분하고 골라왔어요. 조금 이제만 드릴게요. 요거. 이뻐서 저도 골라왔답니다. 근데 이게요.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요. 이게 이제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도엔도분입니다.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묵직하니 또 괜찮아요. 그래서 골랐는데, 요거는 아마 문의를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수량이 10개도 안 됐어요. 요거. 뭐, 오신 분들이 그냥 다 업어 가셔가지고, 수량이 조금 좀 없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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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딱 해서, 요렇게 빼면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바크로 돼 있어요. 바크로. 이렇게 바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목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하엽을 요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요런 데에다가 곰팡이가 잘 껴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안에 또 수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바크도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기왕 요렇게 해서 이게 바크가 이렇게 저처럼 주르륵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시면 조금 좀 오래된 거는 요렇게 표시가 나요. 요런 거는 요렇게 띄어서 떨어지죠? 요런 거는 요렇게 띄세요. 요거 띄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해서 조금 좀 저기가 오래되고 갈색빛이 난다. 하얀 거 요런 건 건강한 뿔이에요. 자, 요렇게 하셔서 하면 됩니다요. 요렇게, 요 정도로만, 뿌리는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뿌리, 요렇게요. 이 남뿌리는요, 바깥으로 막 돌출이 돼도 잘 자랍니다. 요렇게 부작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밑에 란석 대립을 요렇게 많이 깔았어요. 자, 요렇게 해줄 텐데요. 바크를 한번 볼게요. 아, 바크가 얼마 안 됐네요. 자, 흙을요. 야생토나 요런 게 있으신 분들은 흙을 그걸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요 안에요. 여기 요 수태가 있잖아요. 요 수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잘 돼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요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야생토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 바크를 가지고요, 넣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크로 이용해서서. 집에 바크가 깨끗한 바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깨끗한 바크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이도 저도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시면은 요 바크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제가 바크를 보니까 바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크로 요렇게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요렇게 하시고요. 향기토나, 첨토나, 뭐, 우물종 진주토나, 아니면은,
사냐초 있죠. 사냐초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마감을 요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잘 된다고 해요. 자, 요렇게 요 정도로 요렇게 감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처음터를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키우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잘 자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처음터를 요렇게 채웁니다. 저도 지금 하나 자라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작년에 또 부작을 한다고 많이 또 부작을 했어요. 부작을 했는데 그냥 화분에 얘는 요대로 분갈이 해서 화분에 있는 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수월하게. 댓글에 요렇게 하니까 참 난이 안 자랐는데 하우스님 요렇게 자라니까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한번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요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넣은 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 흙하고 여기 만나는 경계요. 요걸 요 테두리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요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요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름이 잘 와요. 요렇게 여기에가 곰팡이도 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보다 조금 좀 높게 해줘서요. 이 테두리보다 조금 높게 하면은 단점은 있어요. 뭐가냐면 흙이 자꾸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도 요 꽃의 건강을 위해서 요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합니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위로 살짝 여기가 요거보다 테두리보다 위로 올라가게 앵초도 다 요런 식으로 심으니까 제가 잘 자라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하나 옮겨봤고요. 자, 요거 이름은요, 온시디움 한타지아 상신 골드예요. 이름 굉장히 있죠. 펜지예요. 펜지가 4,000원짜리인데요. 요거 3개 추워서 요번 주까지밖에 요게 택배가 안 된다고 해요. 막 추우면 이게 얼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펜지를 제가 사실은 올 봄에 한 포트인가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요. 펜지를 잘 안 키웠어요. 예전에는 많이 키웠는데 요건 또 펜지를 좀 잘 안 키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봄에 도로의 하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요 꽃이 펜지꽃이잖아요. 그래서 요 펜지를 잘 안 키우게 되는데 아, 이 펜지를 보니까요, 이 굉장히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요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000원인데 사장님이 10,000원에 세 포트 요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요렇게 세 포트를 골라왔어요. 자, 이 펜지는 봄에 있죠. 굉장히 추위에 강해요. 월동을 안 되지만, 굉장히 추위에는 강한 이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에 막 초봄에 이게 막 나옵니다. 막 영도까지 가도 막 얘가 잘 이렇게 견뎌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면은 베란다에 1월달에 막 온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영도로만 안 떨어지면 웬만하면 이건 꽃을 피워요. 다른 꽃은 뭐 7도 이상, 10도 이상, 뭐 12도 이상 막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햇볕만 있고 통풍만 잘 시키면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꽃이 많이 없을 때 꽃을 볼까 싶어서 저도 요 꽃을 이렇게 아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는 펜지는요, 이걸 분갈이 하실 때 털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됐죠? 흙이 막 이제 막 요렇게 요게 구매한 흙이든 뭐 상토든 용토든 어쨌든 간에 구매한 흙이든 씨앗을 뿌려가지고요 이제 막 해갖고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요렇게 들어가서 그냥 꽃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탈탈 다 털고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꽃도 볼 겸 또 일부러 또 요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하셔가지고 꽃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꽃 보시고 봄에 저기 하죠. 근데 얘가 월동이 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펜지가 아마 씨가 떨어져서 월동이 이렇게 봄에 많이 나는 거는 씨가 떨어져서 이게 아마 날 거예요. 씨방이 생겨서 씨가요. 그렇게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그냥 바깥에만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채워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보세요. 탈탈 다 털고 한번 몸살하다가 이 꽃도 못 보십니다요. 요렇게 해서 차 한 잔 값이죠. 비싼 차 한 잔 값인데 요렇게 하면 겨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펜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밖에다가요, 여기에다가 흙을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제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참고로 요거는요, 토둥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 모네 화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또 괜찮아요. 활용도가 요렇게 높은데, 3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 화분을요. 제가 화분을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가격을 안 적어갖고 와가지고서 아마 35,000원이 맞을 겁니다요. 요번에 요렇게 나온 모네 화분입니다요. 자, 이렇게 심으니까 세포도 이렇게 심으니까 깔끔하고 예쁘네요. 통풍이 잘 되는 있죠, 베란다에서 만약에 요거를 꽃을 감상을 하시려면은요, 통풍이 잘 되는 쪽 있죠, 문 이거 바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막 초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요렇게 해서 하세요. 밖에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요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신종 프릴 시클라멘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작년에는 요게 한 12,000원 뭐 요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요렇게 8,000원짜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 가지고 오면은요, 잎이 이렇게 많아요. 잎을 좀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근을 붙잡고요. 요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요즘에 통풍이 잘 안 되면은요, 밑에 오면 여기가 곰팡이가 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단 잎을 요렇게 해서 대충 몇 가닥만 놔두고요. 잎 큰 거 있죠? 잎 큰 거를 위주로 해서 요렇게 뽑아주세요. 뽑으면 똑똑 소리가 나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똑 소리가 나면서 요렇게 뽑히거든요. 잎을 조금 좀 많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요. 아이고야, 꽃대가 하나 또 뽑혔네요. 자, 요거 잎도 한번 요렇게 한번 또 제거해 볼게요. 우차. 자, 이렇게 해서 한랑하게 이제 잎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손으로요 꼭 이렇게 잡고서 해야 돼요. 아니면 옆에 꽃대가 같이 따라 올라오고 구근이 또 뽑힐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뽑을 때는 항상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잎을 요 정도로 놔두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내년 봄까지 그냥 물만 이렇게 채워서 그냥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통풍이 잘 안 되면은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신다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해갖고 해보려고 해요. 자, 요렇게 하면은 밑에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밑에 아래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란석을 조금 채울게요. 마사를 채우면은요, 물이 위로 흙 못 빨려 올라와요. 근데 란석은 올라와요. 흙을 바로 넣게 되면은 흙이 빠져요. 그래갖고 요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토둥이 다육 흙하고요, 처음토하고, 45를 넣고 10 있죠. 원바이오를 10을 넣었어요.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 요렇게 하니까 조금 좀 흙이 빠지죠. 요렇게. 그래서 란석을 채워 넣는 거예요. 왜냐면 란석을 채워 넣으면은요, 란석이 물을 흡수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됐고요. 요거를 밑에를요, 여기를 살짝 여기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를 조금 요렇게 흙을 제거를 해 주세요. 요거를 요렇게 제거를 하시고 윗부분을요, 살짝 짝 요렇게 해서 흙을 조금 좀 요렇게 파내셔서 구근을 조금 좀 보이게 요렇게 해주세요. 구근이 여기 보이죠? 요렇게. 이게 구근이 여기에 너무 딱 달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구근이 물러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저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곰팡이가 자꾸 핀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렇게 하세요. 저는 이걸 다 털고서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꿀떡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다가 1월달에 막 추워지면은, 어떤 분은 세상에 이건 뭐 17개를 사서 분갈이 싹 했더니 6일 지나니까 짱짱하게 살아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우스님들 하니까 너무너무 짱짱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날씨가 이제 막 추워지면은 감당이 안 되실까봐 내년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흙이 그 정도는 견딥니다요. 아직 그렇게 쩔지는 않았어요.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올라오죠. 많이 구근 보이게 요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은 다음에요, 흙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밑에다가. 왜 그러냐면 요게 화분이 위로 조금 요렇게 올라오게 심어줘야 돼요. 여기, 여기를 구근이 요렇게. 요 테두리보다 구근이 위로 올라오게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바깥에만 치워주세요. 바깥에만. 요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섞었는데요. 토동이 다요, 흙, 요런 건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 거에다 요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100%에 그냥. 아니면은 집에 계시면 마사 한 50에다가 구매한 흙 10에다가 펄라이트 있죠. 그거를 좀 한 3, 40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은 기존 여기 있는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댓글에요. 자꾸 곰팡이 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는요. 여기 굽은 있죠. 여기가 여기 습하면 이게 물러서 그냥 죽어요. 이게 어느 정도 물르면 균이 튼 데서 무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 처지면서 그냥 얘가 가요. 그래서 요거를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 구근을 요렇게 해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요 시클라면은요. 그래서 요 흙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요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요런 식으로 내년 봄까지 이제 분갈이 활동하네요. 자, 요렇게 보이면 아마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애기 별꽃 있죠. 요거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 하얗게 요렇게 피는 건데 이거는 월동도 잘 되고요. 노지에서는 번식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가지고 와서 화분에다 키우니까 잘 안 돼요. 여름에 자꾸 녹아버려요. 하나 있었는데 여름에 다 녹아버렸어요. 장맛비 맞고. 그래서 올해는 요렇게 해서 꽃을 보다가 노지에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노지에 작년에 누운주름 있죠. 누운주름 그 예쁘게 핑크색으로 피든 아이, 그 아이를 밖에다가 노지에 심었는데요. 야, 참 얼마나 번식을 했는지. 하나가요, 이 제 테이블 이거 두 배만큼 번식을 했어요. 얼마나 번식을 하는지 아주 그냥 밟고 다닌다 그러더니 진짜 밟고 다닐 정도로 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키우다가 내년 봄에 노지에 한번 옮겨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요 5,000원짜리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앵초를 제가 작년에 키우던 것이 나눔은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앵초를 저번에 한번 발레리나 앵초 분갈이 하고요. 분갈이를 안 해드렸더니 분갈이 자꾸만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는 심산 벨벳 앵초라는 건데요. 요거 세 포트 가지고 왔어요. 요거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건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 화분은 그 선물 있죠. 선물 받아왔어요. 자, 요거 선물하고요. 요거 골라왔어요. 사장님처럼 노란 거 그거 골라오려고 했는데요. 그게 수량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것도 두 개 있고 이래서 요걸로 하나 사장님께서 요거 주셔서요. 요거 골라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선물 받아왔어요. 요거 두 개 요렇게 또 선물 받아왔어요. 크리스마스라고요. 선물 또 요렇게 그 많이 주셨어요. 요거 하고 요것도 이렇게 주셨고요. 또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행인화분 요거요. 요거 그 미니 바이올렛 그 바닐라 트레일이라고 늘어진다고 하는 거 있죠. 고구 심으려고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연이 또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사임이 요게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요. 감사드려요. 자, 물 줄게요. 물 많이 주셔도 됩니다. 시클라멘 구근에 물 닿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하우스님 이러시는데 첫날은 요 정도로 그냥 여기 먼지도 이렇게 씻어줄 겸 첫날은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두고요. 펜지도요. 물 많이 주세요. 꽃 오래 핍니다. 한타지아도 요렇게 해서 물 주시고요. 한타지아는 햇볕 조금 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분갈이 후에요. 집에 미름 물약 있으신 분들은 자, 요렇게 해서 좀 쳐주시고요. 이거 시클라멘은요, S 같은 거 여기에다 좀 듬뿍 쳐주세요. 여기 구근 있는데 있죠? 여기. S를 치셔야 됩니다. 요거 S요. K보다도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 화분에도 요렇게 물을 조금 요렇게 주세요. 요렇게 해서. 왜냐면 활착 잘 되라고요. 요렇게 해서 주는데. 건강하게 요렇게 키우는 거는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햇볕도, 온도도, 물도 이렇게 잘 줘야 되고, 그 나중에는 또 병충해가 요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지만 되는데요. 병충해는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은 저처럼 요렇게 뿌려주기도 하지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예방입니다. 겨울철에 곰팡이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S는 인체에 요게 그 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기고 나면 이미 병이 나서 탈이 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분 한번 분갈이 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